저는 손이 안으로 빠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해봤어요. 저는 굉장히 골프가 신세계였습니다.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이 형 프로입니다. 싱글은 흔히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싱글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과 돈과 노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뭐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이제 싱글이 안 되시는 분들 혹은 기복이 뭐 엄청나게 심하신 분들은 내 팔이 어디로 다녀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손 감각으로 많이 치는 거죠. 물론 골프에서는 어느 정도 손의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뭐 유튜브를 하시는 프로님들이랑은 다르게 감각적인 훈련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감각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감각에만 치우쳐져 있다 보니 굉장히 플레이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에요. 감각이 엄청 좋으신 분들은 손으로 쳐도 싱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복의 차이가 있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내 팔이 지나다녀야 할 길, 몸이 지나다녀야 할 길, 샤프트가 있어야 할 길, 서로의 역할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로우엔드까지 가셨던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숏아이언을 잘 칠 줄 알게 돼요. 드라이버를 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 아이언 근처까지 가고, 이런 것은 싱글 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십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예요. 100m 안에. 100m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홀에 근접하게 붙이고 얼마만큼 숏게임과 퍼터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잘 되시려면요, 내 팔이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해요. 자,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방식은 손목을 급격하게 당기고 이 손을 타겟으로 던져주는, 열렸다가 닫히는 방식은 내가 힘을 바깥쪽으로, 이 팔의 길을 바깥쪽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열리고 닫히는 패턴이 크다 보니 나의 플레이의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팔의 길은 타겟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안으로 빠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해봤어요. 제게 알려주신 분은 닥치고 스윙의 김준영 프로님이세요. 저는 굉장히 골프가 신세계였습니다.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위해서는 팔의 길을 아셔야 해요. 팔의 길은 안으로 와야 됩니다. 안으로 와야 하는데 안으로 올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클럽의 페이스 앵글이 엄청 열려 있어요. 오픈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쳐야 하냐면 감아야 돼요. 감다 보면 손이 이런 롤이 생기면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죠? 클럽이 오픈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안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데 안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의 구질은 왕슬라이스겠죠. 클럽 페이스 앵글이 일단은 먼저 헤드가 공을 바라보면서 가는 느낌, 어느 정도 클럽 페이스가 내 척추라인 정도에 있는 앵글, 그래서 백스윙 탑도 적당히 열려있지 않는 앵글이 있다는 전제하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페이스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아웃인이 쳐야 돼요. 이런 느낌. 나의 팔의 길은 이런 느낌으로 인사이드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팔을 일로 내리는데 클럽까지 열려있지 않는 클럽 페이스 앵글에서 클럽까지 바깥쪽으로 내려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왼쪽이죠. 무조건 왼쪽. 여기서가 필요한 거는 이제 샬로잉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몸에 회전할 때 몸의 회전의 방향과 클럽의 진행 방향에 약간의 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약간의 텀, 약간의 찰나만 느끼시면 되시고, 그런 딜레이가 있으면은 손이 안으로 많이 빠져도 클럽이 샬로잉이기 때문에 아웃인이 아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헤드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손이 안으로 빠지면은 이건 치키닝도 나오고 굉장한 아웃인이 되게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궤도를 결정짓는 것은 손의 이런 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샤프트 라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사이드로 이렇게 많이 쳐도 내가 샤프트를 샬로잉하게 완만하게 내리면은 내가 손이 인사이드로 가지는 것은 아웃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손이 안으로 빠지면은 아웃인이 되지 않을까, 땡겨지지 않을까, 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조프로가 이렇게 손이 안으로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손과 팔의 길을 인사이드로 많이 빼요. 근데 나는 풀샷이나,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가 올라갈 때 앵글은 괜찮았는데 다운스윙이 앞으로 들어갔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풀샷이 나시면 다운스윙이 더 완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완만하게. 그래서 영상 찍어보는데 다운스윙 라인이 완만해서
이 그립 끝이 나는 공 정도 봐. 근데도 공이 왼쪽으로 가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맞고 나갈 때 헤드에 롤이 많은 거니까 그러신 분들은 손이 안으로 빠질 때 클럽의 헤드에 컨트롤을 더 안 하시고 계속 오픈인 채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넘기시면은 훨씬 나의 구질의 컨트롤이 가능하시죠. 내가 팔이 어디로 지나가야 하고 나의 클럽이 어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지만 임팩트 시에 클럽의 페이스 컨트롤 양을 줄이면서 기복이 안 생기실 수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공이 있는데 이만큼 열었다가 순간적으로 닫아가지고 직각을 만드는 사람이랑 열리고 닫히는 각을 발생을 시키지 않고 직각을 만드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실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몸 회전을 할 때 인사이드로 빠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